이슈 뉴스 런닝맨 이상엽 전소민 이상형으로 김지석 공명 언급 섭섭했다. 테나시아는 유청희 기자 SBS 런닝맨. 사진 제공은 SBS SBS 런닝맨에서 대신맨 패밀리 이상엽이 깜짝 등장해 런닝맨 공식 대신맨으로 활약한다. 이 모습은 17일 오후 5시 방송에서 공개된다. 최근 녹화에서 런닝맨 멤버들은 물물 교환을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던 중 이상엽을 떠올리며 출연을 요청했다. 이상엽은 갑작스런 연락에도 대신맨 위 면모를 뽐내며 흔쾌히 출연을 수락했다. 이후 촬영장을 찾아온 이상엽은 멤버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전소민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. 그는 전소민이 이상형 언급한 방송을 봤다. 김지석 공명만 언급하고 내 얘기는 안 하더라. 내심 되게 섭섭했다. 고 말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. 하지만 이를 들은 전소민은 이상엽에게 냉정하게 한마디를 했다고 한다. 이에 이상엽도 조금의 반박도 없이 바로 수긍. 해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했다고 한다. 이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이날 이상엽은 멤버들을 돕기 위해 위문의 갑옷을 들고 촬영 현장을 찾아 멤버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. 대신맨 이상엽의 활약상과 위문의 갑옷은 무엇일지도 궁금증을